7과 여러분, 7과 여러분, 대화 표현은 여러분 간단하죠? 뭐 묻는 거 여러분? How have you been?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웠습니까? 안부 묻기 배웠죠? 잘 지냈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안부 묻기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 How have you been? 너 어떻게 지내왔니? 자, 시제볼까? Have, PP, 완료 시제죠? 여러분 완료 시제는 어떨 때 씁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완료 Have, PP잖아요. 이해갔습니까? 너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있었니? 어떻게 지내었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오케이? 그럼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뭐 배웠어?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How's it going? How's everything?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해갔습니까? 여기에 없는 거 써놓을까요? How's everything? 어떻게 지내니? 다 안 묻기 표현이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시험지 나온다면 중학교 1학년 때서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자 만약에서 시험지 나오면 이거예요. 다음 중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자 그 대표 중에 하나가 뭡니까? How do you do? How do you do? 여러분 How do you do는 어떨 때 씁니까? 몰라요? How do you do? 미안해요. 내가 못 가르쳐서요. 여러분, How do you do는요? 첫 만남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How do you do?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How do you do는 첫 만남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How have you been? How are you doing? How's it going? How's everything? 얘는요. 서로 알고 있는 사이에서 오랜만에 만났을 때 안부를 묻는 표현이야. 근데 How do you do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만남일 때 쓰는 표현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임이 완전히 다르지요. 이해갔습니까? 보통 이럴 때 여러분 우리 뭐습니까? 만나서 반가워요. Nice to meet you. 또는 nice 대신에 뭐 glad to meet you 이런 표현 쓰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얘들도 역시 여러분 다 첫 만남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때 to 부정사 무슨 용법일까요? 부사. 그렇죠. 부사가 되겠죠. 생각을 해봐. 기쁜, glad, nice, 좋은, 멋진 다 형용사잖아. 형용사 뒤에 to 부정사야. 형용사 혼자 있으면 뭐 여러분? 보어잖아요. 그쵸? 나머지 부사란 얘기죠. 뭐뭐 해서 감정의 원인 기억나십니까? 감정 형용사 뒤에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정법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기억 묻기 Do you remember? 여러분 생각해봐. 말 그대로 Do you remember? 너 기억하니? Do you remember me? 나 기억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 나중에 크잖아. 크면 이제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이제 작업을 건다 그러죠. 여자를 꼬시려고 할 때 처음에 많이 본 것 같은데 나 혹시 기억 안 나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상투적인 절대 넘어가면 안 되더라. 그런 애들은 발로 까버려. 자, 다음 볼게요. 자, 그럼 문법 들어갈게요. 여러분 문법도 완전히 쉬워요. 왜 쉬워요? 다 배운 거니까요. 자, 첫째, 얼도어가 들어갑니다. 즉, 여러분 얼도어는 무슨 절이죠? 그렇죠. 부사절이죠. 자, 여러분 부사절 뭐부터 시작해? 접속사. 그렇지. 부사절을 껴주는 종속, 접속사, 절이니까 이젠 누가 와야 돼? 주어, 동사의 구조가 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선생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 부사절은 무조건 아니지만 가장 많이 오는 위치가 같은 얘기야. 영어는 주어 앞에 오는 게 있어? 없어? 없어. 주어 앞에 콤마야. 그러면 그 앞에 누구란 얘기야? 부사란 얘기야. 요 자리에 여러분 한 단어면 부사 뭐 전치사 플러스 명사처럼 두 단어 이상이면 부사구 근데 요 자리에 어떤 구조로 오면 접속사 주어 동사가 오면 아하 너는 부사 자리에 절의 형태로 왔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갔습니까? 거꾸로요. 어떻게 누가 뭐뭐 합니다 주어가 동사합니다 됐니? 문장이 끝났어. 더 이상 올 게 없어. 생각을 해봐 얘들아. 더 이상 올 게 없는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누구 자리야? 그렇지. 쓰잘데기 없는 부사란 얘기야. 한 단어면 부사. 두 단어 이상이면 부사구. 요 자리에도 뭐가 오면? 접속사, 주어, 동사의 형태가 오면 아하 너 부사절이구나. 이런 얘기야. 이해갔니? 그래서 여러분 부사절은요. 무조건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오는 게 주어 앞에 오거나 또는 앞에서부터 주절이 다 끝나고 그 뒤에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접속사에 따라서 접속사가 시간을 나타내면 시간의 부사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뭐뭐 할 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When. 그죠? 뭐뭐 하기 전에
before. 지금 성형외과 가면 많이 나오죠, 그쵸? 성형외과 가면 before, after 있잖아요. 그죠? 뭐 딱히 뭐 비교 분석할 만한 얼굴들은 없네요. 그죠? 여러분, 이게 after예요. 구석을 대놓고 쳐다보면 어떡하냐, 창피하게. 저, 아니, 애프터가 졌다이야? 뭐 그러는 거야? 그 성형외과 망했겠네? 자, 여러분, 나름 여러분 관리한 거야. 뭐. 경주 겁내 크게 비웠네? 자, 여러분, 성형외과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고 나와서 애프터. 그죠? 이런 말들이 있죠. 뭐, since, as, while 되게 많죠? 자, 두 번째. 만일 뭐뭐 한다면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죠. 그쵸? 만일 뭐뭐 한다면 뭐 있습니까, 여러분? if. 반대말, if not. 뭐뭐 하지 않는다면. if not을 한 단어로 unless. 물론, once도 있고요. 되게 많죠? 되겠습니까? 최소한 요 정도는 기억을 해주란 얘기예요. 됐니? 자,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여러분, 문법 문제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자, 예, 워나. when의 의미가 뭐죠? 부사절일 때. 뭐뭐 할 때. if는? 한다면. 좀 생각해봐, 얘들아. 뭐뭐 한다면. 어떤 동작을 한 거야, 앞으로 할 거야? 할 거지. when도 뭐뭐? 할 때. 즉, 얘들은 접속사 속에 뭐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미래의 의미가 숨어있다는 얘기예요. 영어는 중복을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 부사절인데 접속사가 시간 대표적으로 when 쓸게, 조건 대표적으로 if를 쓸게요. 얘네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다는 얘기야. 시간 조건의 부사절은요, 미래 시제 will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를 나타낼 때, 이럴 때는 보통 현재 시제를 써서 미래 시제를 대신합니다.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이 있죠. 이유, 뭐뭐하기 때문에, because. 대표적으로 여러분 because예요. 대표적으로. 물론 여러분 뭐 as를 쓰기도 하고 since를 쓰기도 합니다. 뭐 직접적인 이유, 뭐 간접적인 이유만 있는데 그냥 여러분은 그냥 아하, because, as, since 다 이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편합니다. 오케이? 절대로 여러분한테요, 야, as냐, because냐, since냐 안 물어봅니다. 그런 문제 한 문제도 없어요. 자, 네 번째 오늘의 시험 범위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양보를 나타내는 부사절이죠. 대표적으로 뭐 있습니까, 여러분? 도, 뭐뭐일지라도. 네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성실할지라도, 이런 식으로요. 뭐뭐일지라도 의미를 갖습니다. 자, 여기서 좀 더 비약이 심한 양보. 비록 뭐뭐일지라도.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although. 같은 말로요. even, though. even, if. 다 같은 말이에요.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although를 대신할 수 있는 말들을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오케이? 자, 또는 여러분, whether도 있어요. whether. 왜냐면 뭐뭐이든지 아니든지, 네가 전교 1등이든지 아니든지 난 네가 너무 예뻐. 구라예요. 네가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너 마음은 행복할 거야. 말도 안 되는 개구라예요. 그죠? 그는 부자일지라도 그는 힘들 거야. 절대 안 힘들어요. 부자는 행복할 거예요. 보통 여러분 교과서 예문 보면요, 그는 뭐 가난할지라도 마음은 행복해요. 이런 개구라 많이 치고요. 그는 부자일지라도 뭐가 아니에요. 다 여러분 개구라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 말고도 여러분 이제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접속사 that을 이용해서 목적의 부사절, 결과의 부사절, 정도의 부사절 이렇게 있지요. 되겠습니까? 얘는 또 우리 여러분 접속사 파트에서 또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중요 질문 주목.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 문제 유형 가능한 건 이런 게 있어요. 자, 선생님 앞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뭘 얘기했습니까? because를 얘기했죠? 오케이? 그럼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 너 because 쓸래? because of 쓸래? 이렇게 물어봐요. yes 쓸래? yes 쓸래? 의미는 둘 다 똑같아. 둘 다 뭐뭐 때문에야. 그러면 선생님 어떨 땐 because 쓰고 어떨 땐 because of를 쓸까요? 여러분 이거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학원에서요? 네. 아, 학원에서는 배웠죠. 나한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다인 안 배웠다니 저런 표정인데. 다이야, 우리 전치사 배웠지? To, at, on, in. 전치사 중에 항상 선생님 뭐 건다 그랬니? 그렇지. 배웠어. 그게 답이야. 얘들아, 선생님 계속 강조하잖아. 야! 접속사 중에 누가 와? 그렇지. 주어? 동사가 오지. 자, 비코즈 중에 여러분 품사가 접속사예요. 그럼 비코즈 중에 누가 있을까? 주어랑 동사의 구조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비코즈 오브는 품사가 전치사예요. 전치사 뒤에 누가 있어야 돼? 누가 있어? 그렇지. 얘네는 명사만 있어요. 그래서 명사 때문에 그럼 여러분 because of 쓰는 거예요. 네가 늦었기 때문에 네가 뭐뭐 했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오면 because가 되는 거고요. 이해갔습니까? 선생님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양보에서 뭐가 있습니까?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 although가 있죠. 뜻이 뭡니까? 비록 뭐뭐일지라도. 오케이? 얘랑 비슷한 의미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despite가 있어요. despite. despite. 또는, in, 띄우고, spite of예요. in spite of. 얘들의 뜻은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접속사 although랑 비슷하죠? 네가 비록 1등일지라도 네가 1등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해갔어? 그럼 시험에 물어봐. 뭘 물어봐? 너 although 쓸래? 너 despite 쓸래? 이렇게 물어봐. 어떻게 물으면 될까? 방금 얘기했잖아 선생님이. 접속사 뒤에 누가 한다고 그랬어? 주어 동사. although 접속사니까 얘 뒤에 누가 있겠어 얘들아? 주어 동사가 있겠죠. 근데요, despite는 품사가 전치사예요. 그럼 얘들 누가 있어야 돼? 명사. 얘들 뒤에는 명사만 있습니다. 그 시험에 although냐, despite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하, 나를 병신으로 보나? 나한테 이걸 왜 물어보지? 내가 모를까봐? 근데 애들이 모르는 애들이 있어. 왜? 그냥 어머, 교과서는 although로 나왔는데 although 써버리는 거지. 왜? 뒤에 선생님이 문장을 바꿔버리는 거야. 교과서에는 although there were many good things.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 주어 동사 도치구문이 왔단 말이야. 그치? 요걸 여러분 동명사로 바꿔놓고 여기를 여러분 이렇게 바꿔놓고 여러분 being many good things 이렇게 바꿔놓고 이해갔습니까? 뭐냐? despite냐? although냐? 물어볼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빙은 쓰진 않겠네. 어쨌든 그 여러분 despite는 품사 뭐다? 전치사다.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이유랑 양보에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정말 잘 나와요. 고등학교 때도 정말 잘 나오고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품사를 파악하면 돼. 아 접속사야? 그럼 뒤에 주어동사 있어야 되고 어 나 전치사네? 그럼 너 뒤에는 명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갔습니까? I didn't like to go there. 나는 거기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록 there are 뭐래? 많은 좋은 것들이 around his house 그의 집 주변에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됐습니까? 자, 주어 되겠죠? 주어 되겠죠? 그게 뭐 적용이 없으니까요. 다음 봅시다. 이번에 여러분 use do 인데요 주먹. 요 녀석은요 조동사예요. 말 그대로 동사를 도와주는 use do 인데요 당연히 여러분 여기가 조동사니까 뒤에 누가 와? 동사 원형이 오겠죠. 여러분 유즈드는요 크게 두 가지의 쓰임이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습관을 나타냅니다. 뭘 나타내? 과거의 습관. 즉 여러분 과거의 습관이라는 게 무슨 얘기야? 내가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얘기야. I used to smoke. 나 뭐 했었어? 담배를 폈었어. 지금 펴 안 펴? 안 펴. 근데 담배 끊었잖아요. 10분 전에 끊었어요. 나 10분 전에 담배 폈어. 담배 폈던 사람이야. 하지만 지금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야. 미안하다. 예문이 그지 같나 보네. 자 여러분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이해겠습니까? 하지만 현재는 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되겠습니까? 선생님처럼 10분 전에 했지만 지금은 안 해. 이러면 쓰면 안 돼요. 오케이? 예전에 했는데 앞으로 쭉 안 해. 지금도 안 하고 앞으로 안 할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자, 같은 말로요. 우드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조동사 우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옛날 영어는요. 선생님 옛날 사람이잖아요. 옛날 영어는요. 자, 여러분 과거의 뭐 규칙적인 습관. 매일매일 또는 시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거는 유즈드트를 쓰고 가끔 하는 거. 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뭐 1년에 한 번 정도 또 때때로 가끔 이런 말을 쓰면 가끔 뭐뭐 하곤 했어. 이렇게 불규칙적인 습관은 우드를 써라 라고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선생님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옛날 사람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현대 영어에서는요 우드와 유즈드트를 크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께서 야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은 유즈드트야, 불규칙적인 습관은 우드를 써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요 그대로 해야죠. 어떻게 채점 누가 하시니까? 그분이 하시니까요. 아마 그분이 공부를 했을 당시에는 그렇게 책이 나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나온 문법책들도 있고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현대 영어는 크게 구분하지는 않는다는 거. 이렇게 좀 우리도 우리말도 여러분 문법이 그 맞춤법이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영어도 그래요. 혹시나 뭐 학교에서 구분하려면은 규칙적인 습관, 불규칙적인 습관 뭐 이렇게 구분하라고 하시면, 강조를 하시면, 혹시 이런 거 배웠습니까? 학교에서요? 이런 얘기 안 들었어요? 아마 그 선생님은 그냥 크게 구분을 안 하시고 쓰신다는 얘기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자, 두 번째. 과거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뭘 나타내? 과거의 상태. 여기에 건물이 있었어. 지금 건물이 없단 얘기예요. 과거에 뭐뭐 했었어. 이런 얘기야. 이해겠습니까? 여러분들 조심할 거는요.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조동사 우드를 쓰지 않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험 문제는 이게 나와요. 유즈드트를 우드로 써놓고 상태를 나타낼 말인데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저런 문제도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예문 볼게요. Your grandma and I, 네 할망이랑 나는 used to clean up, 뭐 했대 여러분? 청소를 하곤 했었어. The house, 뭐를? 집을. Every day, 매일. 얘는 여러분 딱 대놓고 매일. 여러분 이 책은 여러분 7년 전에, 9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옛날 영어를 그대로 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every day가 있으니까 무조건 used to 써야 돼. 이렇게 강조한 표현이에요, 사실은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음 학년 애들부터 책이 바뀌죠. 현재 중1부터요. 오케이? 질문! 없습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진수, 뭐야, 지은아. Is that you? 야! 지은아. Is that you? 저거? 너 맞니? 이런 뜻이죠. 오케이? 저게 너니? 주어, 비동사, 유가, 보어 되겠죠. 저거 너니? 이게 뭔 말일까? 자, aunt, 수미. 자, 고문지, 이문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Long time no see, 여러분. Long time no see. 어떨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안 붙기 좋죠? Long time no see. 오랜만이야. 오래도 못 봤구나.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How's it going? How's everything? 다 쓴 표현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열심히 가봐요. 여기다가 빈칸 쳐놓고요. 다음 중 빈칸에 올 수 없는 말을 고르시오. 되겠습니까? 첫 번째 여러분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빈칸에 올 수 없는 말을 고르시오. 그래놓고 이제 벌써 줘 보기에 How do you do? 또는 Glad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이딴 걸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볼 수 있겠죠.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문제 포인트예요. How have you been?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말이에요, 다. 되겠습니까? 빈칸 쭉 해놓고요. 다음 주 빈칸에 올 수 없는 말을 그러시오. 몇 단시간 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굿, 좋아요. How about you? 넌 어떠십니까? 4,
Fine, 좋아요. We haven't seen. 잘 보자, 여러분. Haven't seen. 현재 완료 구문이지. Each other, 여러분. Each other은 서로서로란 뜻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one another. 얘는 될까요? 안 될까요? 얘도 서로서로, 서로란 뜻이에요. 뜻은 똑같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왜 안 돼요? 잘 됐어요. 여러분, one another는요, 셋 이상일 때 서로란 뜻이에요. 이렇게 세 명 이상일 때 서로서로 각자 각자 이런 뜻이에요. each other는 몇 명? 두 명일 때 서로란 뜻이고요. 지금 이 대화상에 지금 이모랑 누구니? 지은이랑 둘이서. 우리 서로! 오랫동안 보지 못했구나. 이런 말이 되겠죠. 이해겠습니까? 자, 여러분, since 동그라미 별표. 자, 여러분, 이때 since는 전치사로 쓰였고요. 뜻은 무엇 무엇 이래로. 고로 여러분, 현재 완료 시제 have, pp 완료 시제에서 for나 since가 있으면 현재 완료 시제의 계속적 용법을 나타내는 뜻이죠. 오케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그랬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나온다면 자, 위 붙여놓고 얘와 같은 용법의 시제를 고르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되겠니? 그럼 여러분 하나만 고르시면 돼요. 뭐? for나 since가 들어가 있는 걸 챙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왜? 현재 완료의 대표적인 계속적 용법이니까요. 자, 여러분 my birthday party last August. 뭐 얼마 안 됐네. 작년 8월인데 뭐. 자, 여러분 작년 8월 이래로 서로를 보지 못했어. Well, 글쎄요. I think, 난 생각합니다. We had dinner last Christmas. 우리 언제 여러분? 지난 크리스마스에 저녁을 먹었잖아요. 자, 여러분, 첫째 had의 별표 어떤 시제예요? 지금 시제 봐봐 애들 어떤 시제예요? 과거 시제예요. 얘는 선생님 왜 과거 시제예요? 뒤에 여러분 뭐가 있어요? Last Christmas. 과거 시점이 있죠? 이렇게 여러분 분명한 과거 시점을 나타내면 과거 시제가 원칙이에요. 되겠습니까? 다이는 이 수업을 한 번 더 들어야겠어요. 동영상으로요. 아하! You're right! 네가 맞아! I forgot! 내가 깜빡했구나. 그럼 여러분 내 눈치 물어봅니다. 지은이와 이모는 작년 8월 이후로 보지 못했다. 맞아요? 틀려요? 선생님 위에 써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이모가 인정했죠. 지난 크리스마스 때 본 거를 깜빡했다 그랬잖아요.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나올 수 있는 문제로 첫째 내용일치도 한번 확인해 줍시다. 그리고 문법적으로는 여러분 완료시제도 체크해 줘야겠죠? 완료시제. 됐니? 그리고 안부 묻기 표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 요 지문에서 이 지문을 달달달 외울래? 어떻게 이걸 외워? 전반적으로 여러분 분석이 가능한지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요 지문에서 내가 꼭 알아야 할게 뭐냐 이거야. 그리고 정리해두면 나중에 또 공부할 때도 물총 어디 갔니? 되겠습니까? 됐어요? 필기는 예원이 가는 걸로 하자. 자, 됐니? 다음부터 봅시다. Hi, Tim이나. How have you been? 역시 여러분, how have you been? 역시 여러분, 뭐 묻는 표현이야? 안부 묻는 표현이죠. 앞에 똑같은 표현이 선생님 정리하지 않을게요. Good. By the way, 동그라미. By the way. 이거 여러분, 어떤 언어학 선생님이요. 빈칸에 알맞는 말 고르셔 놓고요. 보기 1번. By the way. 요렇게 써놨어요. 근데 애들은 이걸 맞다고 골랐어요. 미친놈들이죠. 여러분 by the way의 by는 by죠. by가 아니라. 혹시 여러분 아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 편의점 중에 파란색 간판에 by the way라는 그 간판이 그 편의점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게 GS로 바뀌었나? 어쨌든 그런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by, by the way가 정말 친숙했던 세대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선배들 세대에서. 그래서 by the way를 by를 by로 썼더니만 다 그걸 찍는 미친 호루라기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by the way 여러분 그런데 화제 전환을 할 때 쓰는 대표적인 연결사예요. 그런데
I visited, 난 방문했습니다. My grandma's house last week. 여러분, last week, weekend, 네모. 역시, 지난주 주말, 언제야? 과거 시점이지? 그래서 여러분, 과거 시제 visited의 덩라미. 이렇게 여러분, 과거 시점이 있는 말은 과거 시제가 원칙입니다. 단,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있으면, since가 있으면, 이럴 때는 완료 시제로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때부터 쭉, 과거 시점부터 쭉, 현재까지 쭉 이런 얘기니까요. 이해했습니까? 과거 시점이 있는 말은, 문장은 과거 시제 동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Oh, didn't, 동그라미. Didn't you say that? 여러분, 여기는 대시 생략됐죠? 너 뭐뭐라고 말하지 않았니? 뭐라고? She was in the hospital. 그녀가 병원에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니? Yes, 그래. 그지? Yes. 응. But, 그러나, She's okay now. 지금은 괜찮아요. Last Sunday. 여러분, last Sunday. 역시 여러분, 과거 시점이죠? 지난 일요일에, We was her 17th birthday. 뭐였대? 어, 미안해, 여러분. 미안합니다. 여기 여러분, 부사가 아니라 주어로 쓰였네요. 지난, 뭐가? 지난 일요일이 뭐였어? 그녀의 70번째 생일이었어. 여기가 여러분, 보호가 되고요. 이해갔습니까? 자, 이 문장 나왔니 여러분? I'm happy. 나는 행복해요. 바로 나올 수 있겠지, 그치? 주어, 동사, 형용, 선대수 조건, 보호 자리. 문장 끝났네. 나머지 뭘까, 여러분? 투부정사 무슨용법? 부사정법이 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선생님이. 뭐라고요, 여러분?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뒤에 누가 있으면, 투부정사가 있으면, 투부정사는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부사정법이죠. 원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의미는 뭐뭐 해서 뭐뭐 하기에 이런 뜻이 되겠죠. 오케이? I'm happy to hear that. 오, 그런 말 들으니까 행복하다, 좋다. Did you have a big party? 여러분, have a big party. 뭐 여러분? 큰 파티를 열었니? Yes, my whole family and all of her neighborhood. 자, 우리 가족과 그녀의 모든 이웃들이 gather, 여러분 gather, 모으다 이런 뜻이죠, 그죠? 여러분 gather는요, 자동사, 타동사 다 쓰입니다. 뒤에 목적이 있으면요, 무엇무엇을 모으다고요. 자동사 쓰이면 주어가 모이다 이런 뜻이고요. 모였습니다. 어디에? 그녀의 집에. 역시 끝났지? 주어, 동사, 부사로 끝났어. 그럼 나머지 뭘까요, 여러분? 누구 자리? 부사. 근데 여러분 왜 모였을까? To celebrate her birthday.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요때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뭘 나타내 여러분?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이죠. 이해했습니까? 됐니? 자, 너희들 봐봐. 너희들이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우리 진도 나가기 전에 어? 이미 자, 투부정사가 부사정법이야? 얘 형사정법이야? 이런 걸 배웠으니까 자, 이거 봐봐. 무슨 정법이야? 무슨 정법이야? 이해하지. 만약에 모르면 선생님도 수업시간에 부산법 이거야 막 또 지랄 연명하겠지, 그지? 이해갔니? 그래서 어차피 고등학교에서 마찬가지야. 그런 기본 문법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자 수업시간에 요거는 요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그게 그거구나. 어 선생님 나 여기 잘 몰라요. 까먹었어요. 그래 그거만 다시 해주면 되는 얘기야. 뭔지 알겠어? 이걸 생판 모르고 있으면 어머 투부정사 나왔네. 그럼 이것만 또 설명해. 그러면 진도 못 나가. 그래서 여러분 문법을 빨리빨리 끝내놓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여기 한번 쭉 해보시고요. 모르는 거는 선생님한테 꼭 질문해 주세요. 자, 스크립트로 들어갑시다. 와우, 세나야, you have grown. 여러분, have grown 역시 완료시제죠. 너 자랐구나. So much. 아주 많이. 너 겁내 컸네. 겁내 자랐구나. Do you remember me? 너나 기억하니? Of course. 물론이죠. Uncle 용수. 용수 삼촌이잖아요. 애새끼들 싸가지가 없어요. 씨. 삼촌 이름 막 불러요. 건방져서 그래요. 자, It has been. 잘 봐, 얘들아. It 동그라미. Has been. 현재 완료시제고요. About은 여러분 대략은 뜻이 있다. About은 부사예요.
전치사면 뭐뭐에 대하여 뭐뭐에 관하였는데, 여러분 about이요. 아이고. 보통 숫자 앞에 쓰이면 부사로 쓰여서 대략 이런 뜻이 돼요. approximately 같은 뜻이고요. 오케이? 대략 7 years 7년이 되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합시다. 서연아, 요때 있으면 뭘까요? 여기 이셔. It has been it 뭘까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그렇지. It 뒤 여러분 시간, 날씨, 거리, 명암, 날짜, 요일 요런 말들이 오면 이때 있은 비인칭 주어 이시라고 하죠.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오케이? 뒤에는 내용에 따라 다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자, 대략 7년 정도 지났네. Since 뭐뭐한 이래로. 뭐한 이래로? We met last time.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이래로. 됐니? 자, 여러분, since가 여러분 뭐뭐 이래로 쓰였을 때 연연성 여러분 두 가지의 품사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전치사로 쓰여있죠. 선생님 오늘도 계속 얘기합니다. 얘가 만약에 여러분 전치사면 전치사 뒤에 누가 와? 명사. 고로 얘들은 여러분 보통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명사가 옵니다. 어느 시점 이래로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since가 접속사로 쓰이면요, 뒤에는 주어 동사거고요, 요 동사의 시제는 과거 시제예요. 주어가 과거에 뭐뭐한 이래로. 오케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현재 완료의 계속적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또는 접속사로 쓰이지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이래로 7년이 지났네요.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요거 요 문장 별표. 왜냐면요, 우리 선생님이 문제를 나눠줄 건데 문제를 풀면 얘랑 같은 표현을 쓰시오 또는 같은 표현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선생님 지금 따로 말하지 않을 거야. 문장을 보고 여러분을 파악을 해줘야 돼. 뭘 파악을 해줘야 돼? 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 이해 갔어? 요게 핵심이야. Yes, 그래. At the time, 그때 you taught me. 네가. 넌 누굴까 여러분? 삼촌이 되겠죠, 그쵸? 삼촌이 가르쳐줬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주목 별표 문장. 직접 목적어 자리입니다. 직접 목적어 자리에 how to play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가 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3주 전에 배웠죠?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should 동사 원형의 명사절과 같다 그랬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우리 대절을 줄여 쓴게 투부정사랑 동명사잖아. 그치? 근데 대는 접속사일 때 명사절 때 특별한 의미가 없으니까 생략을 했는데 의문사는 의미가 너무나 강하게 살아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뭘 수 없다. 생략할 수 없다. 또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 앞으로 일어날 동작이니까 미래적 의미니까 뭘 바꿨어? 동사를 to 부정사 바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은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How 누가 I should play the guitar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오케이? 여기 여러분 별표 서술형 출제 가능합니다. How to play 뭔 방법? 기타 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그지? 이걸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How I should play. 즉 의문사 플러스 부정사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should 동사 원형. 선생님 주어는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즉 이때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누구란 얘기야? 이 의문사는 누구야? 기타 연주 누가 해? 누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네가 가르쳤어 나에게 뭐 하는 거를? 기타 치는 방법을. 기타 누가 치겠냐 이거야. 내가 칠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요 간접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명사절 쓸 때는 How I should play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니? 문장 별표
Right. 맞아. Do you still play it? 여러분, still. 여러분, still은요.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still의 의미에 대해서 다 의어라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부사로 쓰여서요. 여전히, 아직도 이런 뜻이에요. 너 아직도 그것을 연주하니? 이똥라미.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때에서 뭘까요? 기타가 되겠죠, 그쵸? 아직도 기타 연주하니? 일어서서 들을까? 괜찮겠어? 나 얼굴에 면상이 뿌릴 거야. 물을 먹고 와도 돼. Of course! 물론이죠. Nowadays, 여러분. 우리 nowadays 하면 요즘 이런 뜻이에요. 뭐 다른 말을 써도 뭐 these days 하면 되겠죠. 요즘 I play the guitar. 나는 기타를 연주합니다. 됐니? 자, 여러분, anytime, 동그라미. 자, 여러분, 우리 때 anytime은요, 뒤에 누가 왔어요? 주어, 동사가 왔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녀석을 접속사로 취급을 하는데, 사실은 접속사는 아니고요. 요긴 여러분,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관계부사 접속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when을 아예 그냥 없다 치고, anytime,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되겠니? 이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anytime, 같은 말로, when, ever로 고칠 수 있습니다. 뭐뭐, 할 때마다. anytime 주어동사, 또는 whenever 주어동사. 주어가 동사할 때마다. 뭐뭐 할 때마다. 언제든지 이런 뜻이에요. 이해갔습니까? 여기 역시 여러분,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볼 수 있습니다. I'm not busy. 나 뭐 할 때마다 여러분? 바쁘지 않을 때마다. 뭘로? With other things. 다른 일로 바쁘지 않을 때마다 기타를 연주합니다. 이해갔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중요한 표현 여러분 두 개 나왔어요. 정리합시다. 첫째, It has been.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거 여러분, 우리 문제에서 확인할 거야. 두 번째,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얘는 뭐랑 같아? 의문사 플러스 주어, should 동사랑 같다는 거. 세 번째, anytime 주어 동사, 뭐뭐 할 때마다. 같은 말로 whenever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중요한 표현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시고요. 자, 다음 문장 봅시다. 민지야, do you remember my aunt? 넌 우리 이모 기억하니? Sure, I met her last year. 밑줄짝 언제야? 작년이지. 작년이면 현재 과거요? 과거. 그래서 여러분, met 과거 시제였죠. 됐습니까? How's she doing, 여러분? How's she doing? 그녀가 어떻게 되니? 그녀에 대한 안부문구 표현이죠. She's good. 좋아. She's coming. 온대. To Korea tomorrow. 예, 우나. 요거 어떤 시제니, 지금? She's coming. 요거 어떤 시제야? 잘 모르겠어? 얘기해!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시제. 현재? 현재 분사는 시제가 아니에요. coming이 현재 분사는 맞아. 이게 어떤 시제지? 형태가 뭐야, 지금? 뭐랑 함께 쓰였어? 잘 모르겠어요? 시제는 뭐 해주는 말이죠? 시즈는 여러분 그때그때 다르지만 뭐 어떨 때는 she has 해줄 말일 수 있어요. 어? 근데 여기서는 아니야. 여기서는 여러분 뭐 해주는 말이에요? she is 해주는 말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봐. 자, 예원아, is는 비동사니까 비동사 플러스 ing야. 어떤 시제야? 그렇지, b-i-n-g 진행 시제가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그러면 다이아, 진행시제 해석 어떻게 하지? I am studying 하는 중이다지. 그럼 여기 봐봐. She's coming to Korea tomorrow. 응? 그는 오는 중이다 할까? 그렇지.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진행시제가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 말과 함께 쓰이면 해석상 의미는 미래의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is coming은요 올 것이다가 됩니다.
사실적 생각을 해봐. 내일 오는 중이다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내일 올 것이다. 미래적 의미를 갖습니다. 선생님이 말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 아, 졸려죽겠죠, 다들. 자, 여러분, 진행시제가요, 미래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면 가까운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되겠니? Really? 정말로? Is she coming just to visit? 단지 그녀가 방문하기 위해서 오는 거니? 여러분, 이때 to 부정사는요, 뭐뭐하기 위해서 부사용법이 되겠죠. 오케이? 방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니? Actually, 사실은 she's going to 밑줄자 여러분 be going to 뒤에 누가 있어요? 동사 원형이 있죠? 즉 미래적 표현이죠. 그렇죠? 그녀는 뭐 할 거야? 공부할 거야. Korean culture 여기에서 한국 문화를 공부할 거야. 되겠어요? 비동 뭐야? 조동사 will이 되겠죠. will 미래. Okay. That sounds great. 우와 대단하다. 좋다. 됐니? 질문.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쭉쭉쭉 보시고요. 쭉쭉쭉 보시고요. 선생님 안 했다서 너희들 안 보면 안 돼. 너희들은 봐. 자, 볼게요. Hi, Grandma. 할머니, 안녕. How have you been? 어떻게 지냈어요? Very good. Come here, come here. 이리 와봐. 그치? 이리 와봐봐봐. 몰리야. Do you remember this picture? 너 이 사진 기억나니? No, 아니요. Who is the baby in the picture? 이 사진 속에 애새끼가 누구예요? 됐니? That is you. 그건 너란다. 너야. 진짜요? Is that me? 저게 나라고요? 정말 못생겼네요. 때려주고 싶네요. The baby in yellow shirt and white hat. 어떤 애새끼야? 노란색. 그리고 하얀색 모자를 쓴, 아, sorry. 노란색 셔츠와 하얀색 모자를 쓴 아기. 됐습니까? 얘가 나예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Yes, you were so cute. 너는 겁내 귀여웠었어. 여러분 뭐 해석하라는 문제는 없겠지만 그 해석에 겁내 귀여웠었어 이러지 말란 얘기야. 나만 그렇게. 자, where was the picture? 잘 봐요, 문장. 주어는 the picture이고요. 동사는 was taken, 수동태고요. 의문사 앞으로 갔죠. 이 사진은 어디에서 찍은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Where was the picture taken? 이 사진 어디서 찍은 거예요? I think that, 여러분 think 뒤에는 여러분 대시 생뜻죠. 내 생각엔 말이야, it was taken, 이 동그라미, it은 the picture, 그 사진이 되겠죠. 그것은 찍혀졌어, 어디에서? Children's Park, 어린이 공원에서. You went, 너는 갔다, there, 거기에, with your aunt, 니네 이모랑 갔었어. 이모랑 갔는지 고모랑 갔는지 모르겠어요. I don't remember, 여러분 기억나면 천재겠지요. 기억날 리가 없겠죠. 난 기억이 안 나요. But, 그러나, the baby looks very happy, 애새끼가 되게 행복해 보이네요. 이해갔습니까? 중요한 포인트 다시 한번 짚자. 무슨 동사니 여러분, looks. 감각동사죠. 여러분 감각동사는 주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 화자의 느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룩은 보다가 아니라 뜻이 뭐예요 여러분? 보이다죠. 사운드는 사운드 뜻이 뭐죠? 사운드? 듣다는 아니에요. 들리다 이런 뜻이죠. 들리다. 오케이? 여러분 감각동사는요 뒤에 보어가 옵니다. 보어 전에 여러분 어떤 품사가 와야 돼요? 형용사가 오죠. 근데서 여러분 해석이요. 뭐뭐하게. 그 아기가 행복하게 보인다. 여러분 행복한 보인다니 행복하게 보인다니. 행복하게잖아. 선생님 뭐뭐하게면 이거 어이씨. 뭐뭐하게면 부사네요. 그지? 그지? 근데 여러분 부사는 보어 자리에 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형용사가 보호란 얘기예요. 해석은 부사처럼 뭐뭐 하기로 되는데 보호자리이므로 형용사가 답이란 얘기죠.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떻게 나올까요? 해피냐? 어떻게 쓰니 해피리? 해피리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친구는 그냥 해석해보면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말되네 실수할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명사가 올 때는 뭐와 함께 쓰여요? like 플러스 명사와 함께 쓰이죠. 뭐뭐처럼 보인다. 됐니? 질문? 없어요? 오케이.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 사진은 찍혀지는 거, 수동태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감각동 사진에는 형용사가 보러 온다. 명사 올 때는 like 플러스 명사. 오케이? 질문? 없어요? 다음 봅시다. 쭉쭉쭉 넘어갈게요. 쭉쭉쭉 쭉쭉쭉. 아주 졸려 죽겠죠? 자, 본문 봅시다. In the afternoon 언제? 오후에 I was looking for 여러분 주어가 사람이지 BING는 어떤 시제? 진행시 되겠죠? 나는 뭐하고 있었다 여러분? Look for 무엇을 찾다죠? Search for 같은 말이죠. 나는 뭐하고 있었다? 찾고 있었습니다. 뭐를? My old notebook 나의 오래된 노트북을 찾고 있었습니다. I couldn't find it 동그라미 이때 있은 여러분 노트북을 얘기하겠죠? 나는 그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끝니? 자, 왜 필기 안 해? At the time, 그때, my mom, 엄마가요, was preparing. 여러분, 어떤 시제예요? 과거 진행형이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To leave for 별표. Prepare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다죠? 준비는 과거야, 미래야? 앞으로 할 일을 준비하는 거지, 그치? 자, 여러분,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고요. 투부정사 여러분, 목적어니까 누구 자리에 여러분? 명사적 용법이 되겠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뭘 준비했대, 여러분? live for에 for 했던 걸람이 완전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잘 봐. live는요, 완전 자동사로 쓰이면요, 주어 동사로 쓰여서 뜻이 떠나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주어는 떠납니다. 전치사가 중요해요. 이때 for는 어디 어디를 무엇 무엇을 향해서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뒤에는 여러분 전치사니까 장소 명사가 올 거고요. 어디 어디를 향해서 떠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시험에 나오느냐? for를 대신해서 여러분 뭘 써놓고 from을 써놓고 맞냐 틀리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leave와 from은 절대로 함께 쓰이지 않습니다. 오케이? 왜 이런 문제 나오느냐? 리브라는 동사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리브는요, 여러분 타동사로 쓰이면요, 타동사 뜻이 뭐냐면 무엇 무엇을 뭐뭐를 떠나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 어디를 떠나다. 그래서 여러분 얘기는 바로 여러분 장소 명사가요 목적으로 옵니다. 타동사로 쓰면요, 그럼 무엇 무엇을 떠나다 되겠죠. 오케이? 의미가 똑같아? 완전히 달라 여러분. I live 청주 하면 뜻이 뭐예요 여러분? I live 청주. 청주를, 그렇지, 청주를 떠나는 거야. 청주를 뜨는 거야. 근데 I live for 청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주를 향해서 청주로 떠난다는 얘기야.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요. 여기에 for를 지우거나 아니면 for 대신에 from을 써놓고 맞냐 틀리냐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법 묻는 문제로 단골 출제 문제예요. live for냐 아니면 live냐 아니면 live from이냐. 여러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면 방법 하나밖에 없죠. live for, live for, live for 외워도 되겠죠. 왜요? 자, 또 train station 어디요 여러분? 기차역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해갔니? 엄마가 기차역을 떠나는 게 아니라 기차역으로 떠날 준비라고 했었던 얘기죠. 왜요? 유진아, your grandpa 하라방이 will come 오실 거야 to our house 우리 집 구석에 언제? 오늘. 이해갔습니까? 할아버지가 오실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기차역으로 오실 거래. 내가 그걸로 모시러 가는 거야. 이런 얘기 있죠. 이해갔습니까? 그럼 여러분 내용일치 확인하면 되겠죠. 어떻게? 엄마는 기차역을 떠난다. 말이 돼야 되는데. 안 되지. 기차역으로 떠나는 거죠. 떠날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His health, 그의 건강이요, is not good, 좋지 않아. 그리고 그는 will stay, 머무를 거야, with us, 우리랑. For, 동그라미, a few months, 몇 달 동안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a few 뒤에는 여러분 복수 명사가 옵니다. 여러분, once 대도 역시 s가 붙어야 됩니다. 이도 여러분 s를 빼놓고 맞냐 틀리냐 합니다. 또는 a few 대신에 few를 써놓고 맞냐 틀리냐도 합니다. 이해했니? 여러분, few는요 거의 없는 부정의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a few와 few의 차이를 쭉 기억합시다. 주르륵. 자, 주먹. A few, a little. 아이고, L-A-T-T-L-E. Few, little. 경주야. 네. 그래서 모르는 단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a few와 a little은 뜻이 뭐죠? 거의. 닥치시고요. 거꾸로 얘기했어요. 방금 얘기했죠. 얘들은 긍정의 의미입니다. 조금 있는 이런 뜻이에요. A few와 a little은 조금 있는 긍정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few와 little은요 거의 없는 부정의 의미로 쓰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a few냐 few냐 묻는 문제는 조금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긍정의 의미니 부정의 의미니 이렇게 묻는 문제예요. 이해했어요? 그럼 a few와 a little, few와 little 의미는 구분되겠죠?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너 a few 쓸래? a little 쓸래? 또는 few 쓸래? little 쓸래? 그럼 뭘 묻는 표현이냐면요 얘가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니 양을 나타내는 표현이니 묻는 문제예요. 즉 a little과 little은 양을 나타내서 셀 수 없는 명사 때 쓰고요 a few와 little은 수를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씁니다. a few와 few요? 네. 그래서 a few와 few 뒤에는요 둘 다 복수 명사가 옵니다. 되겠습니까? 이해갔어요? 돼요? 진짜 돼요? 되겠죠? 안 되면 지울까요? 졸고 있어도 지울까요? 이번 안 졸은 거 알아요? 되겠니? 여러분, a few와 few는 셀 수 있는 명사, a little과 little은 셀 수 없는 명사. a few와 a little은 긍정의 의미 조금 있네. few와 little은 거의 없는 부정의 의미를 쓴다는 거. 꼭 기억해 둡시다. 주르륵. 그래서요, 여러분, 몇 달 동안, a few months가 s가 붙었죠? 자, 여러분, 또 하나. 경주야, during 뜻이 뭐니? 뭐라고요? 그런 말 없고요. 여러분, for와 during은 둘 다 품사는 전치사고요. 둘 다 의미는 뭐뭐 동화 이런 뜻이에요. 의미가 똑같습니다. 품사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during과 for의 차이점 뭘까요? during 뒤에는 for 뒤에는 여러분 구체적으로요 숫자나 복수명사를 통해서 어떤 시간 동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이해했습니까? 3일 동안, 3년 동안,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요. 근데요 during 뒤에는요 그냥 기간을 나타내는 명사가 옵니다. 여름 휴가 동안에, 여름방학 동안에.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여름방학이나 여름 휴가가 며칠인지 모를 때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for는요 뒤에 정확한 숫자 복수명사가 와서 그 기간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오케이? 되겠니? 되겠어요? 자 계속 봅시다. 지울게요. when 동그라미 여러분 주 앞에 콤마 이렇게 누구 자리야? 부사절이 고로 이때 왜는 아하 부사절이구나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의미는 뭐뭐 할 때죠. I heard that 내가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들었을 때 엄마 말을 들었을 때 I was worried about worried의 별표 우리 be worried about 하면 뭐뭐에 대하여 걱정되다 이런 뜻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게요 선생님이요. 첫째 여기에 worried냐 worrying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ing 고를래요 worried pp 고를래요? 왜요? 그렇죠. 우리 배웠죠 여러분. 감정동사가 사람의 감정은 pp, 사물의 감정은 ing 됐죠. 자, 나는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니까, 사람이니까 pp 해야 되겠죠.
about 전치사죠. 그렇다 여러분 명사가 왔죠. 누구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그는 할아버지가 되겠죠. 됐니? 자, at the same time 여러분 동시에 이런 뜻이에요. 동시에 I was relieved 동그라미 역시 relieved 여러분 안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주어 누구야? 사람의 사물이야? 사람. 그래서 여러분 뭐가 PP 형태로 왔지요. 그럼 여기 여러분 relieved냐 relieving이냐 물어볼 수 있겠지요. 오케이? 되겠어요? 여러분 얘가 지금 안도한 거지 누군가를 안도시킨 게 아니라 이해갔습니까? 사람의 감정 뭘 쓴다? PP로 쓴다. 단,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유발할 때는 ING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이해했습니까? 다 배운 거죠, 우리? 자, 나는 안도했습니다. I don't have to 밑줄 짝 별표. 주목. 서연아, 네. 조동사의 부정문 어떻게 쓰니? 조동사 뒤에. 조동사의 부정문은 조동사 뒤에 나섰으면 됐죠. 그러면, 경주야. must. must가 여러분, 뭐뭐 해야만 한다. 강한 의문을 나타낼 때. must의 부정문 어떻게 하면 되지? 뒤에다 놨었으면 틀려요.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여러분, must는요, 뒤에 놨었으면요, 금지가 돼버려요. You must not sleep in here! You must not sleep. 뭐야, 여러분? You must not sleep. 절대 자서는 안 된다. 강한 금지예요. 이해했습니까? 되겠어요? 이해했어요? 자, 여러분, must는 여러분 나섰으면요 금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must는 의무일 때 부정문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요 must랑 같은 말이 뭐죠, 여러분? 그렇지. have to가 있죠. 뭐뭐 해야만 한다. 여러분 얘를 부정합니다. have to의 부정문은 어떻게 써요 여러분? don't have to 또는 don't need to 또는 need not 뒤에는 다 동사 원형이고요. 즉 must가 여러분 강한 의무일 때 부정문은요 have to의 부정문형에서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을 씁니다. 고로 얘는 뜻이 뭐뭐 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고요. 경주야, 요때 don't need to에서 need는 일반 동사일까요? 조동사일까요? 일반 동사죠. 여러분 일반 동사의 부정문은 일반 동사 앞에 don't, doesn't, didn't을 쓰잖아요. 그죠? 앞에 don't가 있으니까 일반 동사는 얘기겠지요. 이해했습니까? 되겠니? 근데 여러분 need가요 not과 함께 쓰이면 need가 not과 함께 쓰이면 조동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해했어요? 여러분 don't need to의 need는요 앞에 don't 때문에 일반 동사고요. need가 not과 함께 쓰면 need not은 앞에 need는 여러분 조동사예요. 왜? 조동사의 부정문은 조동사 뒤에 not을 쓴다 그랬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동사원형하면 뭐뭐 할 필요 없다 되겠니? 고로 선생님이 말했으면 뭐냐면 여기다가 여러분 must not을 쓰면 안 돼요. 이해했니? must not 쓰면 강한 금지가 돼버린다. 그럼 여러분 don't have to랑 같은 말 don't need to, need not 되겠니? 자, I don't have to go. 난 어디 갈 필요 없어. Grandpa's old house this fall. 이번 가을에 할아버지의 낡은 집구석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갔어요? 이 문장 중요합니다.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 동사원형. 뭐뭐 할 필요 없다. 오케이? 자, 다음 볼게요. 자, 여러분 every season 가로 언제마다 여러분? 매 계절마다 선생님 every든 여러분 뭐가 해야 돼 여러분? 단수 명사가 원칙이죠. 주어 참고로 얘기합시다. it이나 every 뒤에는 단수 명사가 원칙입니다 여러분. 원칙 선생님 그러면
every 뒤에는 복수명사가 올 수 없나요? 아니요,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 복수명사가 실제 복수가 아니라 요게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경우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 every 2year자면 요게 여러분 하나의 단위야. 그래서 2년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갔습니까? 선생님, every day는 단수명사인데요. 뒤에 복수명사 왔어요. 이거 틀렸어요. 라고 하지 말자는 얘기야. 되겠니? every day는 단수명사가 원칙이지만 그 복수명사가 하나의 단위가 될 때는 그게 여러분 올 수는 있습니다. 뭐뭐 마다 이런 뜻이 되겠죠. So every season, 계절마다 my family, 나의 가족은요, visit, 방문합니다. grandpa, 할아버지를요. The green trees, 뭐와 그리고 clean air, 뭐가? 녹색의 나무와 깨끗한 공기, 어디에 있니? In the country. 여러분 이때 country는 그쵸? 시골이 되겠죠. 시골에 녹색 나무와 깨끗한 공기가 주어 여러분 몇 개야? 나무와 공기. 두 개죠? A and B 기억나죠 여러분? A와 B가 서로 별개일 때는 복수 취급한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비동사는 were great. 아주 훌륭합니다. 됐니? In summer, 여름에요. I could catch. 나는 뭐 할 수 있었어? Fish,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In the river. 됐니? Or, 세모. 여러분, 무슨 접사예요? 등위 접사지. 얘들아, 기억나니? 선생님이 등위 접사 뒤에는 양쪽에 똑같은 견달했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 얘는 봐봐요, 봐봐. could 조동사 뒤에 catch 동사 원형, 등위 접수사 오와 뒤에 write down 동사 원형이었지요. 이해갔습니까? 라이의 동그라미 별표. 주먹. 라이. 레이. 레인. 레이. 레이드. 레이드. 여러분, 라이는요, 거짓말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명사로 거짓말 뜻도 있고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얘네가 동사일 때 눕다, 놓여있다 이런 의미일 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라이는요, 완전 자동사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일형식 동사, 완전 자동사 뒤에 누가 와요? 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주어 동사 끝나니까 다른 게 올 게 없죠. 그리고 여러분, 라이 뒤에는 올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뭐? 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얘밖에 올 수가 없어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주어가 눕다. I lie. 내가 눕는다. 이런 얘기야. 이해했니? 또는 뭐뭐가 놓여있다는 뜻이에요. A pen lies on the table. 펜이 책상 위에 놓여있어. 이런 뜻이야.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레이는요, 타동사예요. 무슨 동사라고? 타동사. 그럼 여러분, 타동사 무슨 얘기야? 레이 뒤에는요, 이 녀석은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 무엇을 놓다, 무엇 무엇을 눕히다 이런 뜻이야. 이해했어요? I lay a pen. 내가 펜을 놓았어. I lay you. 내가 너를 눕힐게. 이런 식으로요. 되겠니? 철자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하죠? 그럼 시험에 여기에 lie 대신에 뭘 써놓고? lay를 써놓고 물어볼 수 있겠죠. 됐니? lay는 여러분 타동사니까 얘 뒤에는 목적어 와야 됩니다. 근데 얘는 뒤에 여러분 down on the 평상. 평상이 뭔지 알죠 여러분? 들마루. 오케이? 뭔지 알죠? 평상 위에 뭐였다는? lie down 들어누웠습니다. 오케이? 주어가 누운 거니까 라이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시험 여기에 라이냐 레이냐 물어볼 수 있어요. 레이는 갖다 버리세요. beside는 뭐뭐 옆에 뜻이죠? the big tree 큰 나무 옆에 평상 위에 나는 들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됐니?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in winter, 언제? 겨울에는요, I could skate. 나는 스케이트를 탈 수 있습니다. On the ice. 얼음 위에서요. Outside. 밖에서요. 또는
make a snowman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역시 여러분 동의접수사 뒤에 동사원형 동사원형 연결됐죠. 됐니? snowman 눈사람 만들 수 있었습니다. but 그러나 grandfather's house was old and uncomfortable. 네, 뭐 자 여러분 유추할 수 있겠죠? 그지? 자 우리 but이란 얘기는 뭐야? 앞뒤 내용이 서로 반대란 얘기지. 앞에는 뭐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좋았다 좋았단 얘기야. 근데 그러나 할아버지 집은 뭐였어? 할아버지 집은 낡고 uncomfortable 불편해요. 이해갔습니까? 그럼 시험에 여러분 여기 uncomfortable에 un을 지우고 comfortable 써놨어요. 근데 무심코 지나가면 그냥 문법처럼 아무도 없으니까 마주 하고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갔니? 할아버지 집은 낡고 편하네요? 낡고 불편하다는 말을 우리가 내용상 유추할 수 있겠죠. 이해갔니? 자, most of all 가로. 그럼 most of all 하면요 무엇보다도 이런 뜻이에요. 같은 말로 하면 above all도 있고요. 되겠니? above all 무엇보다도 taking a shower, taking name a shower까지 밑줄 쫙 누구 자리야? 그렇지 동사 앞에 주어 자리야. 거기에 뭐가 온거 여러분? 동명사가 주어로 온거지 그쵸? 우리 동명사도 배웠잖아 그치? 동명사는 문장 속에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의 의미를 가지면서 주어 자리, 목적 자리, 보어 자리 온다 그랬습니다. 됐니? 자 그럼 taking a shower 뭐 하는 것이? 샤워하는 것이 not easy 쉽지 않습니다. 예, 갔어요. I honestly 가로 부사예요. 나는 솔직히 didn't like to go there. 거기에 가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됐니? Although 동그라미 별표 비록 뭐뭐일지라도 같은 말로 뭐 뭐야 even though, even if 써주면 되겠죠. There 이제 there 알겠니? 경주야? 응? there은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유도부사죠. there에다가 주어만 항상 확 죽여버린다 그랬어 그지? there은 여러분 유도부사예요. 이때 여러분 동사와 주어의 위치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여러분 도치 구문이라고 하지요. 이해갔어? 그리고 여러분 many good things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있을지라도 오케이? 여러분 many things니까 비동사는 were가 되겠죠? 여기다 여러분 시험에 was를 써놓고 맞냐 틀리냐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원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대열 구문은 동사와 주어처럼 이렇게 도치되었을 때 얘가 주어야 뒤에 있는 명사가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뒤에 있는 명사가 단수면 현재일 땐 is 복수면 are가 되겠죠. many good things 복수니까 여러분 were가 되겠죠. are의 과거야. 이해갔어요? around his house 그의 집 주변에는 많은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줄이 오면 아 누구 자리구나 뭘 묻는 문제구나 분석을 해주면 참 좋습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질문 없으면 내가 질문 들어가고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when 동그라미 이때 when은 역시 여러분 뭘까요? 그렇죠 부사절 뭐뭐 할 때가 되겠죠. 그랜드파 할아버지가요 come home. 자 홈의 동그라미 여기 여러분 홈일까요 to 홈일까요? 왜 홈이에요? 홈이라 써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to home 이럴 때 무슨 얘기냐면요 홈이 만약에 여러분 명사면 얘를 부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 전치사 to가 있어야겠죠. 이해갔니? 근데 여러분 to home이란 말은 없어요. 보통 굳이 전치사 쓰면 at home은 있죠. 집에 이런 뜻일 때. 이해갔어요? 선생님 왜 그러면 홈이 집으로의 뜻일 때는 어떤 의미일 때더라? 집으로일 때는 to home을 쓰지 않고 to를 지우고 왜 home만 씁니까? 왜냐면요 home 자체가 그럼 부사의 뜻이 있어서 그래요. 부사로 집으로 이런 뜻이에요. 이해갔니? 여기서 여러분 home이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집으로 오셨을 때 이렇게 되겠죠. 누구와 함께? 엄마와 함께. He 그는요 looked
보였습니다. A little bit, 여러분, a little bit, 약간 이런 뜻이에요. 약간, 조금. Sad, 별표. 여기 쉬면 이렇게 나오겠죠? Sad냐, sadly냐 물어볼 수 있겠죠. 역시 여러분, look 무슨 동사야? 감각동사니까 감각동사 선생님이 형용사를 보호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약간 슬프게 보였습니다. 네가 하품을 하면 나도 좀 내가 슬퍼 보여. 생겼어요? 바로 저만으로 하품을 딱딱 되면 내가 한번 슬퍼. 내가 널 졸리게 만드는구나. 이해갔습니까? 오케이! 그는 약간 슬퍼 보였습니다. Came up to, 여러분, came up to 뜻이 뭐죠? 누구누구에게 다가가다. 나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요, asked, 물어보았습니다. 됐니? 등접서로 과거시제 동사, 동사 연결된 거죠. 하나방! How have you been? 어떻게 지내셨어요? You are happy! 너 행복하지요? Here, 여기에서요. With us. 우리랑 함께 있으니까 행복하지요. 할아버지를 놀리고 지랄하고 있죠. 이 참놈 새끼가 죽으냐. 그럼 돼요, 안 돼요? 대단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Aren't you? 여러분, 요게 중요합니다. 별표. Aren't you? 다이아. 요거 무슨 의문일까? 이거. 밑에 물음표 쓰니까 의문문이지. 우리 이런 의문문을 뭐라 그러지? 안추? 그렇지! 뭐라고요? 부가 의문문이죠. 경주야, 부가 의문문 왜 쓰니? 어, 맞죠? 어, 여러분 부가 의문문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상대방이 내 의견에 동조해 주기를 바랄 때 또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 여러분, 우리 확인 사살 들어봤죠? 그죠? 쟤 못생겼지? 그지? 어, 못생겼어. 이런 얘기죠. 오케이? 몰라서 묻는 의문이 아니죠. 말 그대로 부가, 부정을 더해서 의문을 만들겠죠. 앞에 여러분, 긍정문이니까. 아니까. 뒤에 안 추건 거죠. 예가님. 이야, 윤지야. But! 그러나, I think that 생각했겠죠? 나는 생각한다. I miss my house already. 나는 벌써 내 집이 그립구나. 여러분 이때 miss는 그리워하다의 뜻이죠. 놓치다가 아니라. 이해갔습니까? miss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 쓰인 miss는 그리워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 중 miss에 비추어놓고 위에 쓰인 miss랑 같은 의미를 고르시오. 즉 그리워하다의 의미를 골라내는 얘기예요. 이해갔습니까? His answer, 그의 답변은요, was unexpected, 네모 별표. 여러분, 우리 배우죠, 여러분? 과거 분사가. 뭐로 쓰여서? PP가 형용사로 쓰여서 보어 자리에 온 거죠. 예상하지 못한 이런 뜻이에요. unexpected. 즉, 여러분, 여기 여러분, 잘 봐. unexpected냐, expected냐 물어볼 수 있겠죠. 그의 답변은 예상된 거야, 예상되지 않은 거야? 예상되지 않은 거죠. 왜? 이, 여기 이름이 지은인가요? 윤지요? 은지? 윤지? 윤지? 어쨌든, 윤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아버지는 그 시골집은 낡고 불편한데, 우리랑 집에 있으니까, 우리 집 아파트 뭐 좋은 아파트인가 보죠? 자, 할아버지는 되게 편안하고 좋겠다 생각을 했던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할아버지 오자마자, 아, 난 벌써 그 낡고 불편한 시골집이 그립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치? 물론 할아버지가 낡고 불편한 얘기는 안 했겠지만 이해갔어요? 아 죽었더니 씨 내가 수면제요? 오늘 왜 이래 다들 아니 응? 예원이도 막 하품을 찍찍 해야 되고 너 책이 없으니까 저거 막 필기도 못하는 거 너 이 새끼 다시 듣고 다시 다 써놔 이씨. My house 내 집은요 larger, cleaner, and more comfortable 이제 얘 은지의 의도가 나오죠. 그렇죠? 왜? 할아버지 답변이 unexpected. 예상치 못한 거래. 왜? 우리 집이 더 크고 더 깨끗하고 더 편안한데. 이해갔습니까? It was much better than. 그것은요. 뭐보다? 그의 집보다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아요.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승요? 이승 뭘까요?
그렇지. 내 집이 할아버지보다 더 크고 좋아요. 멋지 별표 동그라미. 얘들아 지금 멋지 위치 봐봐. 경주야 멋지 뒤에 지금 누가 있어? 멋지 뒤에 누가 있어요? 베러가 있죠. 베러는 여러분 구릿이나 웰의 비교급이죠. 자 여러분 멋지가요 비교급 앞에 있으면요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부사예요. 훨씬 더 뭐뭐한 또는 뭐뭐하게 이렇게 해석되겠죠. 요때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에는요 much 대신에 still, far, even, a lot 이런 말 들을 수 있습니다. still, far, even, a lot, much. still, far, even, a lot, much. 뭐라고요? 나 혼자 방금 이렇게 시키다. still, far, even, much. 고마워. 자, 합성합시다 여러분. still, far, even, a lot, much. 얘들 뒤에 누가 온다고요? 비교급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교급 강조해요. 훨씬 더 뭐뭐한. 그럼 여러분, 시험도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여러분 뭘 써놓고요? 베리를 써놓고 맞냐 틀리냐 할 수 있겠지요. 오케이. 왜요? 베리는요 주로 원급 또는 여러분 최상급을 꾸미기도 해요. 원급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모습, 변하지 않은 모습, 원래 뭐뭐한 뭐뭐하게 이런 의미를 일단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베리는 원급을 강조해서 매우 뭐뭐한 매우 뭐뭐하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고로 여러분 이 자리에다가 멋지자라 베리를 써놓고 맞냐 틀리냐 중학교 2학년 문제 또는 1학년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why do you miss your house? 그런데 fun. 하라방! 왜 너는 니네 집 구석을 그리워하니? 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왜 그런 식으로 말해요, 여러분? 여기 영어로 써있잖아요. 영어 존댓말이 없지요. 그죠? 애들이 무식한 새끼들이라 그래요. 자, 계속 볼게요. His, 아이고, 어디니? 윤지야, I don't miss the house. itself, 별표. 자, 질문 하나 합시다. 예, 운아. 요때 itself는 제기용법일까요? 강조용법일까요? 찍어.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제기용법, 강조용법. 네, 잘 찍었습니다. 주먹, 여러분. 우리 대명사에 self가 붙은 놈, 제기대명사라고 하죠. myself, yourself, himself, herself, themselves, ourselves, yourselves. 여러분, 얘들 가지고 뭐라 그래요? 제기 대명사라고 합니다. 제기 대명사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기 대명사에 제기용법이 있는데요. 요건 뭐냐면요. 주먹, 영어는 원칙상 주어랑 목적어랑 다르죠. I love you 다 알잖아.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해봐, I love you. 나는 뭐해? 너를 사랑해. 나랑 너랑 어때? 같아 달라요. 다르죠. 오케이? 영어 여러분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 나는 I love you 너를 사랑해. 그러면 나는 나를 사랑해. I love me를 쓰는 순간 여기 맞을까 틀릴까 다이야? 왜 틀려? I love me가 왜 틀려? 나는 나를 사랑해 말 되잖아. 왜 틀려? 왜 틀려요? 이게 왜 틀릴까? 어? 뭐라고요? 아, 나랑 어때? 똑같지. 영어는 주어랑 목적 같을 수가 없다 그랬잖아, 방금. 그지? 말을 하다 보니까 나랑 너랑, 똑같네. 즉, 무슨 얘기냐, 얘들아.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일 수도 있단 얘기야. 이해갔니? 요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인물일 때는 목적어 자리에는 목적격을 쓰면 안 되고요. 뭘 써주는 얘기야? self, 제기, 대명사를 써주자 이런 얘기예요. 이해갔습니까? 됐니? 즉 정리를 하면 주어, 타동사, 목적어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인물 때 목적어 자리에 뭘 써주자? 제기대명사를 쓰자. 오케이? 또 하나
주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여러분 전치사 뒤도 마찬가지예요. 전치사 뒤에도 목적어 자리죠. 요 자리도 주어랑 동일인물이며 제기대명사를 써줍니다. 이해겠습니까? I am proud of myself. 나는 뭐해? I am proud of myself. 내 자신 너무 자랑스러워. 오케이? I am proud of me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제기대명사의 제기형법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제기대명사가 목적어 자리가 아닐 때 그게 다 강조형법이야. 즉 무슨 얘기냐면요. 제기대명사가 강조형법이 있는데요. 강조형법 뭐냐면요. 얘를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얘 뒤에다가 요 녀석에 제기대명사 주면 돼요. 얘 그 자체, 그 자신이 강조해주는 말이야. 이해겠습니까? 또는 얘를 강조해주고 싶어요. 문장의 맨 뒤에 문 위에다가 제기대명사를 써주면 돼요. 고로 제기대명사가 강조형법을 쓰면요 목적어 자리는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문장 분석했을 때 제기대명사가 목적어 자리가 아니야. 그럼 쟤는 제기대명사의 강조형법이에요. 이해겠습니까? 잘 봐요. I found myself excited. 이때 myself은 뭘까요? 제기대명사의 제기형법일까요? 강조형법일까요? 문장 분석을 해보세요. 주어 I, found, find의 과거형이죠? myself, 목적어죠? excited, 형용사 보호죠? 난 내 자신이 흥분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봐봐. 딱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흥분을 했잖아, 지금. 승진이 나가지고. 이해갔어요? 오케이? 주어랑 목적어가 동일인물일 때 목적어 자리에 제기되면 쓴다. 주어 좀 볼까요, 여러분? I don't miss the house. 나는 집이 그 자체가 바로 뒤에 있었잖아, 지금. 그치? 그죠? 집은 사무니까 itself 쓴 거고요. 오케이? 고로 여러분은 집을 강조한 제기대명사의 강조 용법이 됩니다. 오케이? 나는 집 자체가 그리운 게 아니야. 그러나 the memorize in it 어디 안에 있는 그것 안에 있는 추억이 그리운 거야. 이해겠습니까? 오케이? 그것은 집이죠?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왔죠?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틀 전에 배웠는데요. 나레이버 B죠? A가 아니라 뭐다? B다. 요거 여러분 순서 밖에서 어떻게 B, not A로 쓸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이거 I miss 아이고 sorry 아 현재 시제구나. I miss the memorize in it not the house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했습니까? 난 뭐가 아니라 집 그 자체가 아니라 뭐를? 그 안에 있는 추억이 그리운 거야. 이해갔니? 요거를 바꿔서 I miss the memories in it not the house itself 하면 되겠죠. 되겠어요? 너 왜 환기도 안 쓰니 오늘은? 아 다시 보슬라고? 알았어요. 고마워요. 이야 천재인데? 자 Your grandma and I 니네 할머니랑 나는 used to 여러분 우리 목표법이죠. 뭐뭐하곤 했습니다.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 요즘은 구분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the house every day 매일 집을 청소하곤 했습니다. 됐니? Your dad 너의 아빠가 grew 여러분 grew grew의 grow의 과거형이죠. 자랐어. there 그곳에서 I had many wonderful moments. moment는 순간 이런 뜻이죠. 나는 아주 훌륭한 많은 순간들을 in my life there. 그곳에서 내 삶 속에서 많은 훌륭한 순간들을 가졌었어. 이해했니?
나도 곧 늙어서 이렇게 되겠지요. 슬프다. Living in that house. 자, 여러분, living 동그라미. Living 동그라미. 동명사죠? 동명사가 여러분 주어로 쓰였죠. In that house, 그 집에서 사는 것은 was 뭐뭐입니다. Living with those memories, 그 기억들과 사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that, 네모, 동그라미, those, 동그라미. 서연아, 요때 that과 those는 품사 뭘까요? 여기요. 여기요. 그렇죠. 지시, 형용사. 여러분, 교과서 나온 지문들은요, 그냥 쓴 이유가 없어요. 너희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시 형용사 크게 두 가지가 있죠. 가까이 있는 거, this. 멀리 있는 거, that. this의 복수형은 these. that의 복수형은 those죠. 여러분, 요 녀석이 형용사란 얘기는, 형용사 뒤에 누가 와요? 명사가 오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this나 that 뒤에는요, 단수 명사가 오고요. these나 those 뒤에는 복수 명사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that house 단수 명사죠? those memorize 복수 명사가 왔죠. 이해갔습니까? 이거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지시형용사예요. 근데요, 수능에도 나왔던 문제예요. 이해갔습니까? this나 that이 지시형용사일 때는 뒤엔 단수 명사, these나 those 뒤에는 복수 명사가 와야 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 메모라이즈를 여러분 메모리로 써놓고 맞냐 틀리냐 이렇게 여러분 미친 짓도 할 수 있겠죠. 이해갔습니까? 너무 쉬워서 안 낼 수도 있고요. 자, 다 왔어요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자, he, 아이고, 그는 took out, 꺼냈습니다. an old picture from his wallet and. 자, 할아버지는 뭐 했대요, 여러분? take out, 꺼냈죠, 그쵸? 뭐를요? 오래된 사진을요. 어디에서요? 지갑에서요. 됐니? 그리고 showed it to me.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목. 서연아, 사형식 문장, 어떻게 쓰이니? 주어. 무슨 동사? 수요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예, 원아. 요거 3형식으로 쳐볼까요? 4형식 문장 3형식으로 어떻게 고치지? 3형식 목적 볼게요. 한 개. 어떻게 하면 돼? 주어, 동사, 그대로 쓰고요. 뭐 없을래? 뒤에 목적어 해야 되잖아. 누가 목적으로 올래? 그렇지. 직접 목적어가 목적어로고요. 오케이? 간접 목적어 얘를 없애면 되겠죠?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 문장에서 의미는 있지만 문장 성분이 아닌 단어, 품사 뭐 있죠? 부사. 그럼 여러분, 얘를 뭘로 만들면 돼? 부사로 만들면 돼. 목적어니까 무조건 명사겠지, 그치? 여러분, 명사가 부사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앞에다가 전치사를 써주면 되겠죠.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에서 부사 구가 되겠죠. 오케이? 즉, 주어진 문장은요, 원래 잘 봐, 여러분. showed me it. 보여주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것을. 이렇게 했던 문장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it to me.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러분, 시험지 이렇게 하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Should me it 이렇게 써놨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요거를 여러분 3형식 고치니까 should 직접 목적으로 목적으로 it 사람은 to me 이렇게 쓴 거잖아 지금. 그럼 여러분 should me it 하면 돼요, 안 돼요? 선생님 왜 물어볼까?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물어보겠지. 선생님 이거 왜 안 돼요? 중요한 얘기 여러분. 요거 얘를 이렇게 고친 건 맞아. 알겠니? 얘를 고친 거야. 근데 여러분 얘는 얘를 고친 게 아니라 이 문장 자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버린 거야. 그냥 아예 미 잇을 쓸 수 없다는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여러분 사형식 문장 수여 동사에서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여러분 얘네 목적어니까 누가 와? 당연히 사람 명사, 사물 명사 올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명사 간다니 뭐 올 수 있어? 대명사 올 수 있겠지, 그치? 근데 여러분 둘 다 대명사일 때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둘 다 대명사일 때는 여러분 사형식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랑 오랫동안 공부한 친구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선생님이 뭐라고 쓰더라? 대명사는 문장이 어디로 가는 성질이 있다? 앞으로 가는 성질이 있다. 좀 생각해봐 얘들아. 둘 다 대명사면 둘 다 어디 가고 싶어 하겠어? 앞으로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야. 이해 갔어요? 둘 다 지금 대명사잖아. 둘 다 앞으로 가고 싶어 해. 그래서 이왕이면 누구를? 중요한 거를 앞으로. 안 중요한 거는 부사로 만들어서 그냥 넌 좀 빠져있어 이런 얘기야. 이해 갔어요? 여러분 옛날 어법 묻는 문제에서는 잘 나왔던 문제예요. 수여동사에서 여러분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둘 다 대명사일 때는 사형식 문장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고로 여러분 이 문장을요 me, it 이렇게 써놨을 때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었네. 아, 나 사형식 30 바꾸는 거 알아. 여기까지만 공부한 친구들은 못 푸는 문제가 되겠죠. 이거 내면요 여러분 거의 한 7, 80%는 틀릴걸요. 왜요? 수요 정말 정상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은 사형식까지는 아니까. 예, 이렇게 이렇게 맞잖아요. 나에게 그것을 보여줬다. 아무 문제 없잖아. 그치? 근데 요거는 쓸 수 없다. 이씨! 왜 안 나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it to me가 된 거예요. 되겠니? 내가 내면 요거 내요. 그러면 아마 쭉 틀릴 거예요. 100점짜리 아마 안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해겠습니까? 오케이? 아마 너희 학교 선생님들이 너희들의 수준을 너무 잘하셔서 안 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참고로 기억합시다. 왜? 고등학교 가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되겠니? 수여동사에서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둘 다 대명사일 때는 수여동사를 쓰지 사형식 문장 쓰지 않는다. 정리해둡시다. 나 오늘 이발했는데 한 새끼도 아는 척을 안 해줘. 시험 너무 쉽게 좀 제가 머리 깎으셨네요. 그래서 머리가 없어요 나 지금? 고마워요. 내가 사연 때문에 행복해야 돼서요. 사연이 알아봐줘서요. 자 봅시다. A young couple and their children. 한 젊은 커플과 그들의 아이들. 누굴까? 엄마가 아니죠. 엄마는 없었겠죠.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빠와 아빠의 형제들이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뭐 어릴 때부터 엄마가 같이 살진 않았을까요? 그죠? 그들의 자녀라 그랬잖아. 아니, 엄마가 자녀는 아니잖아. 융통성이 그게 아니라. 융통성 있게 여러분 그럼 우리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시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시다. 융통성 있게 그걸 융통성에 다 붙일 수 없잖아. 엄마는 없어요. 자, were standing 여러분 진행시제죠? 서 있었습니다. in front of 여러분 뭐뭐 앞에 뜻이죠? in front of house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됐니? Although 시험 문제 여러분 여기다가요 although냐 despite냐 작년 시험 문제였습니다. although냐 despite냐. 그럼 여러분 뭐 생각하면 돼 뒤에 the house was not great 주어동사 있죠? 고로 접속사 although를 써야겠죠. 이해갔습니까? despite는 전치사니까 얘는 누가 있다? 명사만 있다 그랬습니다. 이해가니? 그 집은 비록 크지는 않지만 they look happy 그들은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감각동사가 계속 나와요.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가 보러 온다. 꼭 기억하자. 명사 올 때는 like 플러스 명사. 근데 from 허라방 나 지금 understand you 널 이해해. I lost my notebook 나 내 가방을 내 노트북을 잃어버렸어. My old friend and I 내 친구와 여러분 이때 올드는 내 늙은 친구죠. 그러면요
오래된 친구죠. 오래된 친구 하나는요. Used to. Used to 나왔죠. 뭐뭐하곤 했습니다. Write out secret letter in it. 그것 안에다가.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그렇죠. 노트북이 되겠죠. 노트북 안에 비밀일기를 쓰곤 했습니다. All our memories. 우리의 모든 기억들이 were in it.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뭘까요? 이것은 뭘까요? 노트북이 되겠죠. 그리고 they are lost. 그것들은 다 여러분 PPP 수능 되죠? 다 사라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들은 뭘까요? 노트북일까요? 기억일까요? 그렇죠. 메모라이즈예요. 이걸 왜 물어볼까요? 밑줄 쳐놓고 다음 중 의미하는 바가 다른 한 알고를 시작할 수 있겠죠. 지칭 추론 문제죠. 근데 너무 쉽죠? 이해갔니? Grandfather look at me. 여러분 여기 look 봐봐 봐봐봐. 그럼 다이아 요때 룩은 보달까 보이달까? 응? 안 들려서 그래. 보 다다다 뭐라고? 보 다다다다다 뭐라고? 보다. 어, 잘 찍었어. 지금 무슨 게임 잘 봐야 되더라? 룩이요 일형식 동사 완전 자동사를 쓰면요 얘 뒤에는 부사만 오던지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주로 여러분 전치사가 와요. 오케이? 그러면 요때 룩은 보다의 뜻을 갖습니다. 근데요 뒤에 오는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많이 달라지죠. 여러분 생각해보자. look for 룩은 뭐라고? 보다라 그랬지. 근데 for는 목적을 갖는 전치사예요.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야. 어디 뭐가 있나 찾는 거죠. look for. look after. after 뜻이 뭐예요 여러분? 뒤죠. 뒤. 후. 그죠? 뒤에서 바라보는 거야. 보통 엄마 아빠들이요. 애 새끼 뒤에 따라오던 말들 막 흑자고서 막 혼자서 막 가는 부모님이 간혹 있어요. 나는 그래요. 에버랜드 가서도 그 사람 만드서도 난 내 새끼가 안 따라오면 그냥 간혹 가요. 그럼 쟤들이 죽어 뛰어와요. 애들은 강에 키워야 돼. 그러면 남들이 막 저거 뭐지 하면서도 하지만 난 내 애들은 잘 따라와. 아빠로 지금 끝장인 거 아니까. 그래서 가끔 내가 숨어. 혼자 가서 막 숨어. 그 애들이 막 길을 쓰고 찾아와요. 애들은 강하게 키워야 돼. 나 같은 쓰레기 빼고는요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뒤에서 아이들이 잘 가는지 넘어지는지 어 넘어졌어 확 따라서 이렇게 세워주고 뒤에서 보시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look after가 뜻이 뭐냐면요 무엇무엇을 돌보다의 뜻이에요. 이해갔습니까? 이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를 쓰레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나는 쓰레기 됐어요. 아 참. 이런 식으로 여러분 룩 뒤에 한번 룩 프로 뭐뭐 훑어보다 룩 어라운드 주위를 둘러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뒤에 전치사에 따라서 여러분 의미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원 개념의 의미는 보다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갔니? 근데요 룩이 이형식 동사 불완전 자동사 즉 감각 동사를 나타내면요 룩은 뜻은 보이다가 됩니다. 그러면서 형용사가 보로 오고요. 명사가 올 때는 like 플러스 명사가 됩니다. 어머처럼 보이다. 이해갔니? 그래서 여러분 look at me 이때 look at을 한 번에 끄면 좋겠죠? 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You will find your notebook. 넌 노트북을 찾게 될 거야. I will help you. 내가 도와줄게. We smiled together.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네요. 여러분의 성적도 해피엔딩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